여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아부 표어 제창 하늘의 문 세상의 빛 요아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 속에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주의 어린이로 지혜 쑥쑥 말씀 쑥쑥 잘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선생님 따라 같이 읽어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쁨 찬양대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영화부에서 졸업하고 올라온 우리 친구들하고 또 같이 예배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멋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봐봐요.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내용의 설교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친구들 여기 어디예요? 우와 친구들 여기 어디? 플레이그라운드 맞아요. 플레이그라운드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여기 너무너무 재밌어. 여기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슬라이드도 타고 그네도 타고 후후후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우와 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여기는 어디예요? 우와 날씨 더울 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할 때 여기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간 데 어디예요? 맞아요. 비치예요. 비치 가서 우리 친구들 뭐 하나 볼까? 우와 맞아요. 모래 가지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모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와 멋있는 섬도 만들었어요. 우와 멋있다. 그리고 친구 맞아요. 언니 오빠하고 재밌게 물놀이 할 수 있어요. 수영도 하고 물놀이 와 시원하다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비치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기 가면 재밌는데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친구들 우와 여기 어디야? 친구들 아는 친구들 뭐 어디예요? 맞아요. 캔디스토어예요. 캔디스토어. 캔디스토어에 뭐 있어요? 친구들 캔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뭐야? 이렇게 캔디 많아요? 우와, 전도사님도 캔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 먹을까? 고민되네. 아이고, 뭐 먹을까? 너무 많어. 뭐, 젤리 먹을까? 초콜릿 먹을까? 캔디 먹을까? 우와, 우리 친구들 캔디 좋아하죠? 맞아요. 이 캔디 스토어 가면 재밌게 캔디 너무너무 많아.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스토어예요. 그 아이스크림 스토어 가면 뭐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아이스크림 어때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하고 양양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어디예요? 여기는 맛있는 고기 파는 데예요. 여기가 뭐 먹어? 친구들 고기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고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고깃집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귀한 주일이에요. 맞아요. 여기 친구들 한번 봐볼래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있어요. 우리를 그거를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 한번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전화에 따라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그리고 Sunday.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지금 오늘이 Sunday. 근데 우리 Sunday는 뭐하는 날일까? 한번 볼게요 친구. 맞아요. Monday through 맞아요. Sunday가 있는데 Sunday는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 여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데가 어디죠? 건물이? 맞아요.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사님 교회! 맞아요.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오면 뭐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교회 오면 여기 엄마 아빠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던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했던 곳 랄랄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언니 오빠하고 찬양 너무너무 멋있게 해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또 뭐 할까? 맞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또 뭐 하는 거야?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기도. 맞아요. 기도서 기도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우리 친구들 기도 너무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잘 듣는 거예요. 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우와, 이 친구도. 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또뭐 할까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교회 오면 또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헌금. 이 친구 와가지고 헌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와서 헌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와야 돼요? 엄마 빵빵하고 빵빵이 타고 엄마하고 교회 왜 이렇게 와야 돼요? 한번 전도사님이 얘기해 줘 볼게요.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여기 어디예요, 친구들?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 동산! 맞아요. 여기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우리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여기 에덴 동산에 맛있는 과일이 열매가 너무너무 많았어. 여기 뭐예요? 여기 몽키 뭐 먹고 있어? 바나나. 아이고, 냠냠. 먹고 있고. 맞아요. 하와는 뭐 먹고 있어? 호떡. 맛있다. 수박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기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얌얌, 얌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누구의 이제 나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저거 생명,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 저거 맛있어.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맞아, 힘세져, 똑똑해져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헷갈렸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하고, 맞아,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 여기 하트가 어때요, 친구들? 하트가 빨개요, 아니면 까매요? 까매졌어요. 나쁜 마음, 맞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아담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먹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까매졌어. 나쁜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나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도망갈래 하면서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지금? 맞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볼까? 예수님 지금 뭐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맞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야야 하셨어. 피 다시고 아야야. 못도 박히셨어요. 맞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친구들. 아야 하셨어. 아이, 맞아요. 아야야 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검은 마음,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주일날은 맞아요.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까만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땡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하나님한테 한번 땡큐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하얗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친구도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하나님, 땡큐!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날 어디 와야 돼요? 맞아요. 교회 오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맞아요. 만인 바이러스 때문에 무섭고 사람들이 아야해서 아직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나 아니 우리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예배 어떻게 할수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 맞아요. 우리 영화부에서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 함께 같이 예배 드려요. 우리 김셀라, 김시연, 나만나, 배하영, 석도영, 송다은, 엄니사, 유엘라, 이다솜, 이예준, 이주희, 이지유, 정세현, 최한별, 최서영. 우리 15명의 친구들이 영화부에서 멋지게 졸업하고 우리 유아부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유아부에서도 어떻게 예배드릴 거예요? 맞아요. 주일날 우리 졸업한 우리 유아부 언니 오빠들처럼 찬양 열심히 하고, 맞아요. 점프도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공부해가지고 상도 많이 많이 타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크게 네 하고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멋져요, 우리 친구들. 이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늘 기억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쁜 마음, 까만 마음을 십자가에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 잘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매주 엄마 아빠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기도소! 기도는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화부에서 졸업한 우리 15명의 아이들이 유아부에 올라와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주일을 지키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나쁜 마음 주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에 힘차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친구들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준비하여 주신 우리 유아부 학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그 기도 제목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고백하는 우리 유아부 학부모님들 더욱더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유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